거기 있겠다. 오케이. 우와. 와. 지금 고창 처음 와봤네요. 오다 보니까 복분자 나무도 막 보이던데, 야 지금 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여기는 규모가 크진 않은데 고기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서식 여건입니다. 연안에는 떼짱이 있고 또 줄풀도 있고 저쪽은 완전히 뭐 아마존 구간이네요. 공략할 수 없는. 지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데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황토물이 고여있죠. 오다 보니까 수로 같은 데는 완전 이런 똑같은 황토물 색깔이던데 여기는 그나마 규모가 작은 저수지인데도 물색이 깨끗하네요. 아무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빨리. 지금 한 10시 반 됐는데 자 오늘도 SP 프로그 써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제가 앉은 자리에 왼쪽이 최상류 같은데 최상류부터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저기 멀리 날려야겠다. 피거리 좀 늘려야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녀석. 그냥 때리네. 나이스. 잘하네. 지금 동생이 조그만한 가물치를 한 마리 히트해가지고 살짝 물었구나. 에이 아가. 네. 그 뭐지? 형이 아까 알려줬잖아요. 물파장 잘 보라고. 쫓아왔구나 쨌가는 게. 네. 에이 귀엽네. 오. 아깝고 진짜 뻥 안 치고. 뒤에 파장이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달달달 했어요. 근데 살짝 뭐가 물고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예 소리도 안 나는데 치더라고. 예. 얘는 뭐 살펴라. 예. 뭐 이거는 뭐 아따 오늘 아주 말이 좋다. 아 저 제 인생 최애 말입니다 오늘. 자
이렇게 잘 나와. 아 이런. 아 왜 자꾸 드랙이 풀려버리지. 아 지금 어디서 입질 받았냐면 아 멀리에 지금 카메라가 과열돼 가지고 꺼졌거든요. 아 멀리에 떼짱이 약간 있는데 그 떼짱 타고 넘어와 가지고 한번 탁 흔들자마자 바로 때렸는데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이른다니까. 이게 너무 앞에서 물어버리면 별 재미는 없어요. 와, 내 감지 살아남네. 와! 지가 알아서 빼네? 야. 야, 올해 두 번째 가물치. 여기 있는 거 알고 살짝 들어와가지고 한번 쳐봤는데 바로 때리네요. 굉장히 거칠읍니다. 이야. 근데 가물치를 저 동생이 쓰고 싶다고 하니까 오늘 잡은 녀석들 중에 사이즈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큰 녀석들은 좀 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야, 여기가 말로, 여기야말로 대박 포인트네. 여기도 누가 한번 작업한 것 같죠? 모르지? 풀들이 잘려있는 것들이. 물고 있는데도 살짝 무네. 잘했어. 김섭씨,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도 좀 따왔다. 네. 고추 제육볶음, 요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허벅지 시원한 거. 기저귀 타고 있잖아. 아니, 자꾸 걸어봐야 돼. 그래야 걷지.
아이씨. 그래, 때리니까 재밌네. 아, 얘 쫓아온다. 이야. 야, 올해 3호. 올해 3호 가물치 나왔는데 아주 푸닥거리려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아,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하늘 보고 있었대. 카메라가 하늘 보고 있네요. 야, 조그만한 게 진짜 진짜 승질 더럽네요. 진짜 싸놨네. 오, 도와드릴까요? 이거 지가 내가 벌리기만 하면 지가 털어서 뺄 것 같은데. 오, 어 퍼스. 어, 그렇지. 벌려 주기만 하면 털어 이런 거네. 야, 오늘 손맛 제대로 보시는데요. 너무 가까이서 물어가지고. 아, 얘는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조그만하니까. 여기서. 와, 이제 낚시 끝내고 짐이랑 실어놓고, 아이고, 낚싯대를 또 놓고 갈 뻔했네. 아, 오늘 이 포인트에 처음 와가지고 가물치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야, 재밌습니다. 여기 재밌고 활성도도 좋고 자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 보이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랑 같이 붕어 낚시도 하고 그런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팔 다 익었습니다. 오늘 완전 시뻘겋게. 여름에는 제가 더워도 와이셔츠를 고수했었는데, 야, 안 되겠어요. 팔토시라도 차이가 팔토시를 놔뒀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제는 완전 여름입니다. 우리 형님들도 여름 대비, 이 자외선 대비 잘 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고구마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